원래 여기가 제약산 코스거든요. 제약산까지 한 1.2km 정도 남았었는데 저희는 날씨가 더운 관계로 오늘 목적이 요암 계곡에 몸을 담그러 왔으니까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겠습니다. 제약산은 예전에 한 갔다 왔거든요. 그죠? 다음에 오르기로 하고 네, 오늘은 주암 계곡이 목표입니다. 근데 깊이는 어때요? 깊어. 깊어? 야, 저희가 주암 계곡 이렇게 위에서 상류부터 내려왔거든요. 내려가면 더 좋은 곳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참 좋네요. 주암 계곡 최고. 최고. 야, 전기를 받아라, 전기를. 야, 여기가 심종태 바위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사진들을 많이 찍죠. 오, 절벽입니다, 절벽. 아찔아찔합니다. 오. 여기 우측 있죠? 우측이 공영 주차장입니다. 공영 주차장에서 해 들어갑니다. 지금. 이제 비워도 될까? 여기가 주암마을 공영 주차장에서 한 1km 정도 들어왔습니다. 주차장 크죠? 자, 여기 주차비 얼마죠? 네, 예, 4,000원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다녀오세요. 예. 네. 자, 여기가 주암 주차장, 이 유료 주차장입니다. 7, 8달만 4,000원 주세요. 7월 8달만 주차장. 아, 7월하고? 8월달만 4,000원이고. 예. 6월달, 뭐 9월달부터 아. 또 내년 6월달까지 또 3,000 내려가고 해마다 그렇게 했어요. 아, 그러니까 성수기 때는 예, 4,000원이고 성수기 때는 3,000원. 7, 8월 빼고는 예, 3,000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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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잘 들으셨죠? 성수기 때는 4,000원, 7, 8월 빼고는 3,000원입니다. 여기까지 올라오시면 심종태 바위까지 가는데 거리가 가깝습니다. 아, 여기 나무 계단 보이시죠? 일로 가시면 주암 계곡 가는 길입니다. 저희가 내려올 때 일로 내려올 거예요. 우리는 좌측으로 갑니다. 심종태 바위 쪽으로 갑시다. 좌측으로. 우측에 화장실 있습니다. 여기도 깨끗합니다. 일들 보고 가세요. 저기 아주머니께서 청소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자, 화장실 옆길이 주계바위죠. 심종태 바위로 가는 길입니다. 저 주암마을 주차장에서 이렇게 시그널 따라 오시면 됩니다.
보이시죠? 여기 계곡을 따라 이렇게 쭉 가시면 좌측에 심종태 바위 가는 길이 나옵니다. 저쪽 같은데요? 네. 저쪽 맞죠? 아, 저기 시그널이 붙어져 있습니다. 저기 사람들 계신 곳에 저 뒤에 길이 있죠. 절로 가시면 됩니다. 계곡을 바로 지나서 우회전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그림이 좋아서입니다. 네, 오늘이 7월 16일입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무덥죠. 장마철인데 요즘 여기 경상도 지방은 마른 장마입니다. 마른 장마. 비가 안 옵니다. 근데 다음 주부터 비가 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갈 곳은 제악산입니다. 제악산. 근데 오늘 날씨가 무더운 관계로 주암마을에서 출발을 해서 주계바위, 심종태바위죠. 거기를 거쳐 그 다음에 9820 맞죠? 9820 그 다음에 쉼터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바로 주암계곡으로 갈 겁니다. 근데 여기 주암마을에서 심종태바위 가는 길, 여기가 조금 경사도가 높습니다. 덴비알산이라 그러죠. 예. 한 1km가 조금 넘는데, 심종태 바위까지. 여기 총 키로수는 한 7, 8km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시간은 물놀이 하는 시간 포함해서 한 5시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암계곡 멋지게 놀다 오는 겁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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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심종태 바위 가는 길. 야, 경사도가 상입니다. 비오듯 합니다. 심종태 바위 가는 길, 여기 경사도는 높지만 지금 숲이 울창해서 나무가 햇볕을 가려줍니다. 그죠? 네.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유, 아유, 힘들어. 바위 휴식처인가요? 아, 움막 같네요. 바위 움막. 자, 여기 움막처럼 생긴 바위에서 이렇게 좌측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출발합시다. 야, 여름이라서 이렇게 모기가 많습니다. 아, 따가워. 어디 어디? 저기. 여기 조심하세요. 모기 천지입니다. 여름 산행에는 물파스 필수입니다. 예, 네, 밧줄이 나왔습니다. 야, 밧줄이 줄다리기 밧줄인데요. 엄청 굵네요. 그죠? 이야, 저 위에 아마 주계바위, 심종태 바위가 다 온 것 같습니다. 이야, 여기 암릉이 웅장합니다. 그죠? 네. 엄청 큽니다. 저 가지산에 쌀바위만큼 큽니다. 이야, 여기 심종태 바위 올라가는 길. 여기 보이시죠? 밧줄. 여기 완전 최상입니다. 최상. 조심하세요. 딱 붙잡고 가세요. 한번 확인하고. 여기가 심종태 바위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사진들을 많이 찍죠. 오, 아찔아찔합니다. 오.
아, 적어놨어. 김종 대박이라고 적어놨어요. 어, 드디어 왔군요. 심종태 박이. 야, 적어놨죠? 주개바위. 어, 주개바위. 한번 봅시다. 예, 네, 주개바위. 우리 주한마을 주차장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몇 분 걸렸죠? 한 1시간 2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야, 꽤 힘들었죠? 계속 고바위였습니다. 예, 네, 주개바위. 몇 미터입니까? 775m. 예, 775m.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이제 능선길 따라 쭉 갑니다. 9820으로 출발을 합시다. 자, 출발! 출발! 자, 여기 주개바위 지나자마자 바람이 힘차게 불어옵니다. 이야, 너무 시원합니다. 그죠? 네. 오늘 날씨도 정말 굿입니다, 굿. 너무 좋습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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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물소리 들립니까? 야, 밑에가 주안계곡입니다. 소리 들리죠? 멋지게 생겼네요, 그죠?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소나무 같습니다. 야, 이렇게 깊은 산속에 개구리가 있습니다. 여기가 뱀굴이겠죠, 뱀. 이런 굴들이 이 산에는 엄청 많습니다. 뱀 나온다, 뱀, 뱀! 예, 오늘 저희의 마지막 고비인 것 같습니다, 여기. 위에 정상 같은 게 보이죠? 신세계가 보입니다. 아, 주안마을에서 심종태 바위까지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심종태 바위에서 지금 여기 올라가는 길이 훨씬 힘듭니다. 지금 9820입니까? 거기 가는 길이 굉장히 힘듭니다. 아휴. 이야. 이야. 휴. 오늘 구름도 멋지고, 야, 끝내줍니다. 이. 저기가 저기 앞에 우뚝 솟은 봉우리 있죠. 저기가 심종태 바위인 것 같습니다. 야, 심종태 바위에서 여기 전망대까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요렇게 길 따라 보이죠? 능선 따라 요렇게. 야, 여기까지 지금 한 40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너무 힘들었어요. 자, 이제 쉼터 삼거리가 다 온 것 같은데요. 여기 두 능선길입니다. 위에 나무도 없고 햇볕이 정면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아, 풀이 많이 살아있네요, 그죠? 야, 여기 영남알프스는 호랑이하고 곰 빼고 다 사는 것 같아요. 뱀도 보고 꽁도 보고, 메뚜기도 보고, 개구리도 보고. 여기 산길은 잘라있죠. 잊어버릴 이유가 없죠. 알바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길은 잘 돼 있습니다.
중암 주차장에서 여기 쉼터까지 한 2시간 2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야, 고생했어요. 여기는 음료수, 라면, 커피 뭐 이런 거 파네요. 맛있어요? 하하댕국 최고랍니다. 아. 곧 여기가 주암상거리가? 예, 주암상거리죠. 예. 저희는 이제 절로 가면 되고요. 계곡 쪽으로 내려가면 되고요. 왼쪽으로 내려갈게요. 어. 여기 바로 있어요? 예, 예, 저 나온 길이신 거예요. 관련된 길. 예, 알겠습니다. 예, 관련된 길. 수고하세요. 이렇게 여기 직진하시면 제약산 가는 길이고, 저희는 이제 주암 계곡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갑시다. 주암 삼거리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지금 주암 계곡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내려가면 된다고 하네요. 거기서 열심히 놀다가, 그죠? 열심히 놀다. 어, 열심히 놀다가 가겠습니다. 근데 우리 아까 좀 전에 심종태 바위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다가 제가 뱀을 봤습니다. 근데 여기 아저씨한테 물어보니까 여기 뱀 전문가입니다, 아저씨가. 예, 식당에서 만난 아저씨가 뱀 전문가인데 옛날에 뱀을 잡았다고 합니다. 근데 7.4래입니다. 뱀 이름이 7.4.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신경독을 가진 유일한 뱀이라고 하네요. 제가 아까 봤던 뱀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우리가 철이 없게 여름에 산은 별로 안 탔거든요. 전부 이렇게 반바지를 입었습니다. 반바지를. 야, 뱀한테 물리면 큰일 납니다. 다음부터 여름이나 저 가을이나 산에 올 때는 아, 절대 좀 긴 바지를 좀 입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큰일 납니다. 자, 여기가 주암 계곡 상류층입니다. 여기서 저 밑에까지 한 3, 4km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주 물이 별로 없습니다. 상류라서. 내려가면 갈수록 물이 많을 거예요. 한번 내려가 봅시다. 출발! 여기 멋집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야, 여기도 부산의 애기소처럼 소들이 많습니다. 소, 애기소, 호박소 많이 들어봤죠? 밑에는 철구소라고 있었죠. 철구소. 야, 여기 물이 참 맑죠? 야, 물이 굉장히 맑습니다. 여기 보이죠? 천왕정사, 천왕정사. 앞에 이렇게 물이 나옵니다. 이거는 거의 장첸. 장첸이야? 와. 자. 어제 깊이는 어때요? 깊어. 깊어? 야, 물도 깊고. 너무 좋습니다. 최고. 자, 여기 위치가 어디냐면 저 위에 천왕정사라고 있거든요.
거기 바로 밑입니다. 여기가 최고 좋아요. 오, 기쁜데요? 야, 여기 멋집니다. 최고! 옆에 이렇게 전부 계곡입니다. 계곡. 아, 여기 너무 좋죠? 여기 위에 나무들로 다 덮여가지고 그늘입니다. 그늘. 여기 한 진짜 한 몇만 명은 수용할 것 같습니다. 교환 주차장에서 8시 30분경에 저희가 출발을 했거든요. 심종태 바위까지 한 시간 넘게 좀 걸린 것 같아요. 주계바위죠. 거기서 또 한 시간 정도 올라오니까 저 무슨 산거리입니까? 주암 삼거리를 만났습니다. 저희는 아침부터 계획이 날씨가 더웠기 때문에 제약산 코스로 앉아봤습니다. 바로 주암 계곡 쪽으로 내려와서 지금 이렇게 계곡 트레킹을 마음껏 하고 이렇게 지금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거리는 한 8km에서 한 9k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시간은 넉넉하게 5시간에서 6시간 잡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죠? 시원했죠? 야, 주암계곡 여름 때 최고입니다. 자, 주암계곡 최고!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 많이들 놀러 오세요.